내년도 면세유 배정을 위해 농협이 이달 30일까지 농기계와 난방기 사용 계획 신고를 받습니다. 농기계 신고 대상은 농업용 난방기와 트랙터, 콤바인, 이양기 등 7종이며 시설작물 재배 농가와 축산농가는 난방기 사용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. 이달 안에 신고하지 않은 농업인은 내년도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 신고한 경우는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됩니다.